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인사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미국의 FDA가 모더나와 화이자에 심장질환 관련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팩트시트에 추가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이 심근염과 심낭염에 대한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포함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다만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다음 말말말 보시면요. 자, 코로나의 위험을 감안할 때 the benefits, 즉 백신 접종의 benefits, 이점이 더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는 이뿐만 아니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도 아직 마스크를 벗지 말아라 라는 CDC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말간 나온 코로나19 관련 뉴스, 앵커님과 고무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코로나 백신 이야기입니다. 이 모더나 화이자도 뭔가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나왔고, 야, 여기에다가 중요한 건 이제 변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또 이 아이돌 출신의 한 이 성 인피니티 성규라고 이 친구가 얀센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에 확진됐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지금 굉장히. 그 뭐 어차피 이제 이게 100%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91%, 94%의 그런 또 뭐 방역 효과 등이 있으니까 꼭 네네. 마스크 쓰셔야 돼요. 자, 백신은 화학적인 마스크입니다. 그러나 마스크는 우리가 진짜로 물리적으로 계속 써야 이거 두 가지가 잘 되는데 뭐 지금 사실 심근염, 심낭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부작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는데 이거는 뭐 워낙 우리가 이 계열이 디프테리아하고 비슷하게 지금 개발이 된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디프테리아로 인해서 이제 심장에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부분들이 심근염인데 너무 이런 부분들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백신을 맞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 뭐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시지만 우리가 불편한 게 조금 더 많이 갈수록 팬데믹은 빨리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방역을 하신 이 뭐 주사를 맞으신다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 가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건 백신 맞고 마스크 쓰면서 방역을 지키는 게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책입니다. 요것을 일단 지켜보면서 또 앞으로의 추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강미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다음 셀럽은 CNBC의 호스트인 짐 크레이머입니다. 짐 크레이머가 나이키가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Now, why the stocks far from cheap? 나이키 주식이 저렴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business is blooming, 사업이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이키가 the next time it pull back, 조정이 있을 때, 다음번에 조정이 있을 때 매수를 한다면 you've got my blessing, 축복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밤, 즉 지난 금요일에 나이키 주가가 15%나 급등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짐 크레이머의 의견, 고문님 동의하시나요? 네, 자 다음은 나이키 이야기인데 이 짐 크레이머 근데 뭐 다 오르고 나서 얘기하면 누가 얘기 못합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행간을 읽으면 짐 크레이머가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실적 좋은 데를 찾아가라. 지금 주당 순이익이 93센트인데요. 지난 동기하고 비교하면 그때는 마이너스 51전이었어요. 많이 오른 거죠. 그다음에 매출액도 지금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123억 달러, 당시에는 63억 달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실적이 나오는데 투자를 하라는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이렇게 보면은 나이키는요, 팬데믹이 없었던 2년 전보다 지금 30% 정도 지금 신장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는 승부수다. 그렇게 보시는 게 굉장히 좋고 지금 올해 매출도 굉장히 500억 달러 이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따라서 짐 크레이머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 실적으로 가야 된다. 자, 근데 실적으로 가는 건 나이키가 굉장히 좋은 게 원자재가 굉장히 상승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마진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면은 뭐 우리 소비자한테는 좀 불편한 얘기지만 이거 가격 올려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등등의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복합적인 겁니다만은 자 이제는 실적입니다. 네. 실적이 좋은 회사로 찾아가십시오. 네. 자 이러면서 나이키가 주가가 아까도 뭐 차트 살짝 보여드렸지만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상향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무려 15%가 나이키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보죠. 한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테슬라가 중국에서 약 29만 대의 자동차 리콜에 들어갑니다. 자동 운행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토요일 웨이보 테슬라 공식 계정에 올라온 사과였습니다.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리콜로 인해서 불편함이 빚어졌다면 사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문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follow national regulations. 우리는 중국 국가의 규정을 엄밀하게 준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역시 중국, 테슬라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번 리콜은 소프트웨어 결함이어서 대리점에 직접 차를 끌고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리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럼 여기에 대한 분석은 다시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각양각색 셀럽들의 말말말로 돌아올게요.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테슬라 이야기인데 테슬라가 중국에서 또 리콜을 네. 하게 됩니다. 뭐 사고를 또 쳤습니다. 네. 브레이크 사건 이후에 이제 이번엔 자율주행입니다. 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조금 더 나은 버전을 간다 그러는데 자 이게요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 주행으로 지금 넘어가는 그런 지금 증세가 나타나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게 급가속의 원인이 지금 된다고 지금 알고들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빠르게 조절해야 되는데 대리점에 가지 않고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를 하면 된다 그러는데 좀 아니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리고 지금 이 리코라는 자동차에 지금 뭐 한 90% 이상이 상해 공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네. 진짜로 소비자, 고객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테슬라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또 그리고 조금 더 험블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 주가에 좀 영향이 있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일단은 뭐 이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좀 하락했습니다. 떨어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테슬라가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이어질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 있는 종목이니까요. 저희가 계속 체크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영욱 군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말했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